지금 아직 상태는 뭐 제가 지금 변증마저님 고질란을 처음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거라서 조금 뭐 부담스럽고 하긴 하지만 그 컨디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원당봉은 뭐 제가 그 오랫동안 관리했던 말이라서 그뭐 컨디션을 잡는데 그렇게 큰 기복이 없는 말이라서 조금 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고질라를 제가 이제 그 와서 관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말 같아요. 그래서 먹는 거 자체가 좀 떨어져 가지고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해요. 그런 스타일이 그 원당봉하고는 아예 정반대인 것 같아서 네,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작전 전개는 그날 아침에 말 컨디션 보면서 기수랑 얘기를 해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. 뭐 선행 갈 수도 있고 취입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갖고 그날 아침에 말 컨디션 보면서 작전을 전개할 생각입니다. 글쎄요, 그때 조교가 잘안 맞은 것 같았고요. 지난 경주 때는 좀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저조한 성적이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었는데, 이번 대상 경주 준비하면서 하필 상태가 많이 끌어올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. 우선적으로 체중 관리에 좀 신경을 썼고요. 우선 외부에서 조교도 조금 했고, 들어와서 사양 관리 및 조교를 좀 강한 조교를 시켰는데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지구력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선입 위주로 전개를 해야지 될것 같고요. 사쿠나에서 좀 기대는 버릇이 안 나와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. 워낙 좋은 마필이라 저 중간에 계속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경주를 못 뛰었어요. 그래서 그 다리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뒀고요. 지금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. 지금 그 다리가 절었던 부분은 그 발굽 쪽에 약간 그 질환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 판결을 했어요. 진료를 했고요. 지금 상태에서는 그 질환이 이제 거의 다 나은 정도의 그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. 그 간만에 뛰는 마필이라 페이스 조절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너무 뭐야 추임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아무래도 한영민 기수가 많이 타던 마필이라 좀그 한영민 기수가 좀잘 조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 경주 뛰었을 때 하고 이번에 대상전 출전하는 말 컨디션은 뭐 그때랑 거의 큰 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마필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을 시켰고 지구력 중점으로 많이 보완 훈련을 시켰습니다. 이번에 경주는 선입 작전으로 지구력을 보완시켰기 때문에 사코너까지만 차분하게 선입으로 가준다면 좋은 성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대항주는 그 운동기 질환이 있는 마필이라 가지고 조교를 강조교를 하면 좀 앞다리가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양 갔을 때도 그 목장에 넓은 데서 그냥 자유롭게 좀 놀다가 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마필을 거꾸로 세 바퀴씩 항상 그 조교를 하는데 바로 타면은 말이 또그 선입 기질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. 그래가지고 다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속으로 타고 또그 대신 매일 그 조교시키기 전에 위에서 항상 10분씩 조마사 운동하고 또 놀이 운동 한 20분 하고 그래서 주로 내려가가지고 거꾸로 한세 바퀴씩 그렇게 조교합니다. 7월 6일 경주가 그 선행 가려고 간게 아니고
항상 보면은 이마필이 그 추입으로 타려고 항상 하다 보면 기수하고 또 마필라고 항상 그 삶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번에는 그 7월 6일 경주에는 그 우리 저 김진우 기수한테 앞에 그냥 그 선행권에 그냥 차분하게 또 가라고 또 제가 그 작전 이슬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인류어천하고 같이 그 경합을 하면서 그 서로가 이제 선행을 또 그 삼창 말라고 막 마신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게끔 해서 그 저번에 경주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. 지난 경주에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른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의외로 부담량을 좀 못 이겨낸 것 같고 또 휴양 나가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좀 사용관리나 이런 걸 마주님께서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평상시 했던 대로 그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부담량도 저번 때 경주 그 정도 중량 싣고 뛴다는 게 그래도 잘 버텨내더라고요. 그래도 이번 경주에는 또 다른 마필도 부담종이 내려왔으니까 뭐 같은 조건인데 그래도 1300 경주이니까 좀 게이트 운도 이시하고 평상시 조교대로 꾸준히 조교를 했습니다. 최대한 좀 발주기가 좀 항상 문제가 있는 마필이어서 발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발주만 완활하게 잘 한다면은 앞선에서 그냥 잘 전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교 강도가 막 세게 한 편은 아니고요. 원래 그 말이 좀 근성이 있는 말이라 컨디션 유지에 좀 중점을 뒀고요. 지금 말 상태는 저번 경주하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페이스 안배만 잘 된다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휴양 전보다는 컨디션 상태가 뭐 더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좋은 편입니다. 나이보다는 지금 경주로 뛴 지가 좀 몇 개로 되다 보니까 조금 경주 감각에 좀 떨어질까 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운동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근성이 좋은 마필이니까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지난 경주는 좀 뭐 생각지 않게 좀 따라붙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조금 그때 좀 실망은 했었는데 그 말이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결론이죠. 그 이후에 좀 휴양 좀 나갔다 오고 밖에서 또 좀 뭐 수영도 좀 시키고 해서 이번에는 뭐 상당히 좀 가벼운 상태입니다. 정상적인 컨디션이 돌아왔고 또 뭐 꾸준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잘 뛰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뛰는 전 구간을 꾸준히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. 그 이제 아무래도 휴양하고 들어와서 조금 갑자기 좀 밥을 좀 덜 먹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영양제 맞춘 겁니다. 뭐 그 이후에 뭐 회복됐습니다. 체중은 뭐 적정 체중 잘 유지하고 있고요. 뭐 꾸준히 지금 운동을 계속 시켜와서 가볍게라도 운동을 계속 시켜와서 몸 상태는 가벼운 상태입니다. 아무래도 사상 체강이 뭐 나이도 좀 젊고 하니까 사상이 체강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. 오랜 동안 경주를 뛰다 보니까 조금 미세하게 조금씩 그런 게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진료를 받은 겁니다. 뭐 늘 군자삼락은 뭐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뭐 뒤에서 뭐 따라가는 경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이 마필은 그래도 안쪽 번호 1, 2, 3번 쪽을 받는 것이 뭐 그 훨 수월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 뒷번호를 받으면은 뭐 선행을 못 가고 이거는 없어요. 근데
그만큼 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 차원이고, 그 워낙 마필이 앞쪽에 있어야지 되는 마필이라서 그 선행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. 글쎄요, 그 말이라는 게 경주마들이 뭐 그 다 각자 마필대로 그 각질이 다 있는데, 이 1등급의 말들은 뭐 언제든지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, 또 작전을 바꿔서 취입으로 탈 수도 있는 마필이고,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, 이 중에서도 또 선행력이 또 이 직전 경주에서 인류어천 뛸 때 직전 경주에서 워낙 선행력이 있던 마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, 그런 마필들과 아마 대등하게 선행력에서 아마 경쟁을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